생각하시는지요? 대국민 사익을 벌리고 있는데 그건 난 돌아가지 말라고 어제 지난해 6월 17일 새벽 1시 금창태 사장은 편집국 몰래 이미 인쇄소로 넘어간 시사저널 875 기사 3페이지를 삭제했다. 초유의 사태였다. 기사를 뭐 인쇄 단계에서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금 사장이 삭제한 문제의 기사는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담당 기자는 물론 편집국장조차 모르는 사이 삼성 관련 기사는 감쪽같이 광고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읽지 않았는데 이윤삼 편집국장의 항의성 사표는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리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 삭제가 이루어지면서 시사저널 경영진과 시사저널의 브랜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상처를 입게 됐는데 만약에 기자들마저 거기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기자들마저 죽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볼 때 시사저널 기자들은 정말 문제 있는 집단이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면 시사저널 자체가 죽는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시사저널 사태다. 사태 발생 12일 뒤 시사저널에 처음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기자들은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2007년 1월 12일 노조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열 하루 만에 사측은 직장 폐쇄로 응수했다. 서로 욕하지 그럼 욕먹은 저런 새파란 놈한테 욕먹는데 욕해야지 그럼 어? 자 들어가 그럼 어쩔 거야 그럼 회장 뭐라고 써 고소해 기자들은 기사 세 페이지 때문에 싸우느라 밥벌이도 잃고 때론 품위까지 잃었다 그 기사가 중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18년간 지켜왔다고 믿은 시사저널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야! 야 이 새끼야 젊은 새끼가 막 부산 이렇게 막부자면서 씨발로 이 새끼야. 아이 녹화면 안 되지. 어? 야, 안 되지.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아 노순동 씨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신호철 기자가 핏대 올리는 걸 보는 게 민망합니다. 저도 민망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함을 지킵시다. 우리가 70이 됐을 적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70이 됐을 적에 우리 집 앞에서 후배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합시다. 지난 6월 18일 시사저널 노조는 배수에 진을 쳤다. 사태 발생 1년, 파업 6개월 만이었다.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동료 기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한 사람, 그는 심상기 회장이었다. IMF 당시 부도로 표류하던 시사저널을 심상기 회장이 인수했다. 그는 자본에도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독립언론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자기가 이미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법인이 있는데 그게 독립신문사라는 법인인데 이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좋다 약간 이름이 촌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름은 촌스럽지만 하여튼 그 정신은 참 좋다 시사저널 노조의 단식 농성은 7일간 계속된다 그러나 심상기 회장은 단 한 번도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믿었던 사주의 긴 침묵 속에 기자들은 시사저널과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주 생생하네. 내일부터는. 응? 저희 집회 중이에요. 집회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죽기 바라는 거예요? 네? 죽기 바라는 거 아니고 생생하다니. 뭐라고? 죽기 바라는 거 아니고 좀 있잖아. 사원들의 복지 혹은 임금 이런
근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게 아니고 무슨 사장 퇴진 또 그 편집권 독립 징계 문제 이런 거를 막나는 어떤 경영권에 간섭을 하겠다 이러니까 회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심의장이나 금사장의 행위가 용서가 되지는 않지만 또 시사저널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독자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이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말 아주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또 회사가 보인 태도를 보고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안 건데. 단식 마지막 날. 기자들의 가족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남편은 18년간 시사저널에서 일한 창간 멤버다. 남편은 마감 현장을 지키느라 아버지 임종도 못했었다. 지난해 무기 정직을 당한 남편 백승기는 파업 이후 월급도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했다.